안녕하세요. ITG 방송 토크 ITG 마크 GCPD 고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보안 관련돼 가지고 최신 기술 동향과 또 어떤 적용 사례, 또 이제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 보안하고 비교해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는요. 한국 보메트릭의 구병춘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고메트릭의 구병춘 부장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안하면 딱 떠오르는 게 네, 개인정보거든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이 꼭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네, 뭐 금융 같은 데서 개인정보가 중요하겠지만 또 일반 맞습니다. 제조업이라는 이런 데는 또그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보다는 또 지적 자산이라든지 그게 더 네, 중요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기업,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적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그렇죠. 정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일단 뭐 개인정보. 네. 일단은 법이 이제 발효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보메트리 같은 데서는 이렇게 발효가 돼가지고 네. 비즈니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국내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DB암호화 업체들이 한 10몇 군데 정도 있었고요. 사실은 국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법이 있지만 제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개인정보, 특히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라. 라는 이런 의무 규정이 있는 거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의 법들은 어떻게 뭐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하라 정도로만 돼 있지, 아니면 보호 조치를 할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고 하면 국내 법은 그 의무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벌이라든지 네, 페널티도 굉장히 처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센 네. 겁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페널티 부분은 이제 형사 소송까지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큰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벌금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 높아 보이진 않고요. 네. 자, 여기서 보면 그 특이한 게 암호화 보통 적용 네.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데이터 개인정보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만 되면 될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모든 개인정보하고 암호화가 필요하다. 네. 네, 이거는 맞습니다. 뭐 서버라든지 뭐 이런 뭐 와스라든지 이런 거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PC도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그 해당 기업 내지는 어떤 그 조직 내에 운영되고 있는 IT 시스템, 이를테면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암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DB암호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암호화가 대부분 이제 거의 다 되었고요. 일부 공공이라든지 대형 금융권들 이런 쪽에서 이제 앞 페이지에 보셨던 것처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니죠. 2016년, 2017년 동안 많이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곳 이외에는 이제 대부분 DB암호화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12년 KT 보안 사고 사례에서 이제 판례로 나타난 것이 사실은 유권 해석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데이터베이스만 암호화하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데이터 유출이 된 이후에 그 문제를 봤더니 법령상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그 대상이 뭐뭐뭐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례로서 그 나온 것은 DB 서버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와스라든지 이를테면 데이터가 중계가 되는 흘러다니고 있는 서버들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간 암호화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아이 되는 아이 데이터에 대한 보호 이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DB암호화만 생각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무래도 광경 데이터베이스니까 보통 이제 정형 데이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모든 구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돼 네,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네. 겁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은행 이외에 의외로 이제 병원들이 의료 정보화가 돼서 그 병원 차트라든지 사실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이런 이미지로 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처방전을 쓸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쓰신 것들도 다 네네, 전자문서로 관리가 EMR로, 되거든요. EMR로 그쵸. 관리가 되어 네네,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차트들도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인데요. 왜냐면 이제 필적이 남으니까요. 네네. 왜냐면 필적이 남아야지 진짜 의사 선생님이 쓴 처방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필적을 스캔해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병원들이. 네네. 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병원협회를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면 법적으로 네.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부터는 아마 DB암화라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네. 많이 각그 비정형 데이터 보호 분야가 많이 관심이 있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진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데이터베이스 보안만 생각했는데 데이터 보안이면 그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해서 비정형이건 정형이건 다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우드까지 맞습니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도 사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발전법이라는 법이 이제 9월 말에 바로 됐죠? 발효가 돼서 공공에 대해서도 이제 길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아마 선도적으로 공공 위주로 이를테면 공공에서도 뭐 지자체보다는 아마 이제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먼저 보급이 많이 될 걸로 제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기술적인 보호가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클라우드는 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일단 서버가 내 전산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전산센터에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에서 굉장히 스스로 주도권을 갖지 않으면 다 맡겨놓고 그렇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는 다 암호화하니까 안심하시고 맡겨주세요라고 그렇게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신뢰관계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 있고 믿을 만한 거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암호화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암호키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암호키 관리를 내가 주도적으로 할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받는 암호화를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왜냐면 편리성만 확보하고 암호에 대한 주도권 내가 갖고 보안에는 가져가면 주도권을 내가 오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내가 암호키를 확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렇네요. 그 역할이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쪽에서는 그렇죠. CSP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들에서는 서비스를 잘 제공해 네,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키라든지 정책 설정을 내가 자유로이 할수 있으면 서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CSP 입장에서도 보안에 대한 주도권은 고객분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사용하면 좋겠다. 왜냐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이 클라우드 서비스 워낙 다 쓰잖아요. 하면 암호화한다고 해서 맡기는 맡기지만 약간은 찜찜한 게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애인이 찍었던 사진들이 잘 보호가 돼야지 될 텐데 이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죠. 자, 아까 좀맨 처음에 얘기 그 모멘트 코리아가 추구하는 것은 데이터 보안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근거가 솔루션과 플랫폼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데이터 보안 솔루션, 데이터 보안 플랫폼. 뭐가 다른 겁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이제 운영체제를 아마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윈도우 운영체제 상에서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문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웹서핑을 할 수도 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뭐 게임을 할수 있고 전화만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이런 범용적인 보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솔루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를테면 PC 게임은 이제 하나의 솔루션이 되겠죠. 엔터테인먼트의 솔루션이 되겠지만 그 게임상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를 움직여주는 건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자, 다양한 그러면 용도로. 그 아까도 서두에서 이제 기존에 뭐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국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기존 것들하고 이제 오늘 말씀하실 이제 데이터 보호 플랫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별화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제 DB암호화 솔루션이 이제 가장 보안 쪽으로 많이 있을 텐데요. DB암호화 솔루션은 이름 그대로 DB를 암호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의 형태가
정형 데이터인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를테면 뭐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특히 뭐 최근에 많이 또 이슈가 되려고 하고 있는 팩스 서버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같은 데이터들은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들까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에 맞는 솔루션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DB아머가 필요하니까 DB아머 솔루션을 구매를 하고, 이미지 아머가 필요하니까 이미지 아머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다 도입을 하고 났더니 우리 회사에는 직원이 한 5천 명 정도 있는데 이들에게 권한 관리를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하면 각각의 그렇네요. 솔루션별로 권한 관리를 그렇네. 해주려고 보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관리의 노력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보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단일한 하나의 기반을 가지고 동일한 기반, 하나의 기반으로 공통된 기반을, 즉 플랫폼이죠, 그게. 그 기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손쉽게 빈틈없는 보안을 이제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어.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전체 그 시스템의 그 성능 부하에도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여기 앞에 제일 가운데 이제 DS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시큐리티 매니저. 이게 핵심 장비겠네요. 네, 맞습니다. DSM 뭐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이제 DSM의 모습도 나와 있는데요. 원유짜리 서버 형태로 물리적인 모양 그렇게 생겼지만 내부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암호화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키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했던 정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암호화 기술들, 뭐 비대칭키 암호화라든지 대칭키 암호화, 그다음에 일방향 암호화, 그 외에 이제 HSM이라고 불렸던 하드웨어 스큐리티 모듈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그런 기술들까지 다 녹아 있어서 장비를 탈취하더라도 안에 있는 암호키를 풀어볼 수 없도록, 그러한 기능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 DSM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뭔가 이렇게 억세스하는 것도 많은 제한이 있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뚫기 위해서는 뚫을 수 있는 경로가 많아야 되는데, 저희 제품은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딱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웹 인터페이스나 전용의 CLI. 이 CLI도 지정된 명령어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악의적인 사용자죠. 사용자라기보다는 악의적인 사람이 접근을 해서 무언가 다른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해도 메뉴상에 나와 있는 기능들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IP 주소를 정한다든지 이런 뭐 네트워크 설정 같은 거, 그리고 시스템을 재기동한다라든지 이런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데이터에는 접근을 할수 있는 기능은 웹으로만 되어 있고요. 웹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웹에 있는 클릭할 수 있는 것만 기능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료에도 맨 아래쪽에 있지만,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NIST라는 곳에서 연구기관에서 FIPS라는 인증을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벨 1이 제일 낮은 수준이고 레벨 4가 제일 높은 수준인데, DSM이 레벨 3 수준의 보호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악의적인 해커가 내부를 탈취하려고 하드디스크를 뽑으면, 레벨 3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뚜껑을 열고 하드디스크를 뽑으려고 하면 내부에 있는 키가 순간적으로 자동 파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탈취하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저희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대형 고객사 중에 1만 대 이상의 서버를 암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트워크 관리자가, 내부 관리자가 뭔가 악의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의를 품어도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냥 끄는 거? 그래요? 끄는 거 정도? 내부 관리자도 이거 암호키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내부가 관리자도 전혀 키를 볼 수가 없고요. 어떤 키에 대한 이름만 볼수 있죠. 키값이 뭘로 돼 있는지는 전혀 볼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뭐 백업을 할 때도 항상 암호화 백업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할때 여러 명의 관리자들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지만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단은 요 DSM이 그 기업 안에 이제 딱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각 이제 서버라든지 마스터라든지 각 내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에이전트 방식으로 가는 보호 겁니까? 대상에 맞는 이제 적절한 에이전트를 에이전트를 설치해 주시면 설치하고.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밑에 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이중화 구성을 지원한다 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중화 되더라도 이거 따로따로 제각각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수행하면서 서로 맞습니다. 간에 이제 그 어떤 한쪽이 장애가 나면 테이크오버를 한다는 네. 의미겠죠. 네네. 약간 이제 뭐 액티브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액티브 네네. 스탠바이라고도 좀볼 수가 있고요. 네. 약간 이제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 알겠습니다. 다르지만 자, 일단은 저 암호화니까 저 암호화 방식이 어떤지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주력 솔루션 이제 플랫폼 중에서는 이제 그 하위 이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 보메트릭 트랜스페어런트 인크립션이라는 네네. 투명한 암호화를 제공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에이전트 설치하게 되면 네. 커널 상에 이제 암호 모듈이 위치를 하게 되고요. 네. 이 커널은 운영체제 상의 커널은 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커널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에서 암호 모듈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정해놓은 정책에 따라서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커널 상에서 파일 단위로 암호화를 하고 볼륨 단위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암호화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아니라 커널 쪽 네, 단위군요. 맞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더 하위 레벨에서 수행이 되는 거죠. 일반 다른 암호화 솔루션도 이렇나요? 뭐 이것이 보면 좀 거의 세계적으로 저희 제품밖에 없는 커널 걸로, 레벨 쪽에 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물론 유사한 제품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조금 방식이나 동작되는 위치가 다르고 지원되는 환경들이 좀 다르고요. 네네. 통상의 제품들은 그림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응용 그렇죠, 프로그램 그렇죠. 저 위치에서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데 저희는 더 아랫단에서 암호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투명한 암호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요새 뭐 빅데이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좀 차별화가 되는 겁니까? 빅데이터는 사실 이제 그 추출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데이터들을 통상적 일반 파일 형태로 비정량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정량 파일을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보호를 안 해도 될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흩어져 있고 그렇죠. 그걸 다 모아야지만 되는데 네. 빅데이터는 그걸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모여 있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가운데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네. 특히 분석된 결과 리포트들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봐야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리포트는 그렇죠. 분석된 결과가 딱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네. 이 리포트 단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네. 자, 다음에 요즘 이제 클라우드 환경 많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앞부분에서 뭐그 PD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호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나 DB 레벨도 보호가 있지만 그 장비가 물리적으로 내가 위치하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라든지 보호하는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트랜스퍼런트 인크립션을 적용하신다든지 뒷부분에 말씀드릴 뭐 토커나이제이션이나 아니면 네. 클라우드 인크립션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서 뭐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정보 이런 네. 정보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보호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아까 같이 이제 클라우드 제품들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SaaS지 않습니까? SaaS뿐만 아니라 이제 IaaS라든지 PaaS도 쪽도 다 이제 해당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커버가 되는 거네요. 자, 성능 같은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성능이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DB2라든지 하드웹에서 이렇게 특히 성능이 차이가 거의 뭐 암호화 전후가 성능이 차이가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 암호화를 네. 커널 레벨에서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 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사실 이제 커널 상의 위치라면 커널은 이제 시스템 자원을 제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네네. 운영체 상의 커널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부분, 네. 그리고 어떤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의 암호화 부분들이 암호 모듈이랑 인터페이스 하는 데서 굉장히 로스가 많습니다. 오버헤드가 네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저희 제품은 커널 상의 암호 모듈이 동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거의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커널이 어떤 파일을 요구할 때 암호화된 파일이면 저희 제품이 바로 커널 상에서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의 구조적인 효율성 네. 그리고 모듈 자체의 어떤 경량화되어 있는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빅데이터라든지 비정형 환경에서도 암호화 전후의 성능 원래 처리 없이 적용이 보메트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보메트릭 요 솔루션 암호화 솔루션은
애시당초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네, 커널 단 맞습니다. 레이어서 된 겁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요즘 보면 시스템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보면 측정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겠네요. 맞습니다. 커널이 굉장히 파워풀해졌으니까, 그죠? 10년 전에 네. 비해서 굉장히 이제 그렇죠. 유용한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좋아진 그러니까요. 부분이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 솔루션들이 그 부분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HSM이라고 해서 전용의 암호화를 처리를 하는 이제 뭐 카드라든지 어떤 장비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HSM의 역할이 암호화보다는 키와 정책을 관리하는 용도, 저희 DSM 같은 용도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실제 암호화는 에이전트에서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구축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근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일단은 그한몇 군데 정도 쓰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 고객사 한 280여 개 정도 고객사가 있고요. 규모는 뭐 다양하지만 주로 금융권과 제조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금융권은 뭔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많고,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조사는 아까 지적자산. 공공기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이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 이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암호 모델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7월에 그 검증을 받아서 이제 열심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마트 사례도 볼까요? 네, 월마트는 사실 저희 고객사 중에 글로벌 고객 중에 가장 큰 레퍼런스고요. 월마트가 미국 전역에 3,400개에서 3,500개 정도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개씩의 점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현재 한 3,400개, 4,5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마다 한 저희 4대의 서버가 저희 제품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3,400 곱하기 3, 4를 하면 한 13,000, 14,000대 이 정도 되는데요. 각 점포마다는 그 에이전트만 가는 거죠? 점포에는 에이전트만 설치되어 있고요. 지역 센터가 있어서 지역별로 통신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DSM이 DSM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초기에 6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대로 구성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고객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면 그 주로 개인정보 거래 정보가 많이 있죠. 거래 정보 거래 그렇겠네요. 정보 위주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월마트에서 결제를 한 고객들, 그리고 이제 회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기적으로 DM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받는 이런 회원들과 거래 정보. 주로 거래 정보가 보호되고 여기는 있는 아무래도 거죠. 이제 분산돼 있으니까 그게 원격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원격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건 국내 사례입니까? 카드사? 네, 국내 카드 사고요. 신용카드 사고요. 최근에 모 업체와 이제 합병이 된,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수 있으실 거고요. 뭐 그래서, 은행이랑 합병된 데 아닙니까? 은행이랑 합병된 데죠. 그래서 모 이제 기업 화학을 중심으로 했던 회사와 했다가 이제 그렇죠. 은행끼리 합치게 된그 카드 사고요. 초기에 저희 제품으로 이제 DB랑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를 2012년, 13년, 2년 동안 구축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은행이 합쳐지면서 카드사가 합쳐지면서 이제 주요 많은 부분은 지금 API 방식으로 DB 쪽은 변화가 됐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정형으로 남아있는 데이터들. 왜냐면 카드사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시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Q라고 이제 쌓이는데요. 이 처리가 되기 전에. QA는 일단 파일로 쌓여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용자가, 소비자가 이제 카드를 딱 긁었으면 카드 단말기부터 정보가 와서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이제 임시로 Q에 저장될 수 있는데요. 그 Q 파일까지. 이런 굉장히 세심하게 들을 다 암호화를 했고요. 그래서 암호화 대상도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정보, 성명, 주소, 이메일, 계좌 굉장히 폭넓게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장점이 또 저희 제품은 파일 단위로 암호화를 하다 보니까 DB 파일을 개인정보 저장되는 테이블을 통째로 암호화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다 보호가 되는.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파일들. 고객이 카드 가입할 때 쓰잖아요, 이제 청약서를. 그러니까 이름이 뭐고, 뭐 주민번호, 서명도 막 하고 했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다 저희 제품으로 암호화돼서 자, 운영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여기 이 카드사는 앞으로 이 카드사의 회원 정보는 절대로 유출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거예요? 악의적인 관리자가 가져간다고만 모를까, 일반적인 외부에서의 해킹으로는 거의
가져가지 못한다고 봐야죠. 아니, 악의적인 관리자도 이게 암호가 됐으면 네. 자기도 키값을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요. 키값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네. 고객의 정보가 맞는지 안 아, 맞는지 네네네.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소량의 데이터를 볼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전체는 볼 고객이 수 없는 거고, 네, 전체를 볼 수는 어떤 없습니다. 관리자도. 네, 어떤 거를 전체를 볼 그러니까 수는 예전처럼 없습니다. 뭔가 고객들이 뭐 천만 개가 유출되고 그런 네, 사건은 벌어지지 그렇게는 않겠네요. 절대 못 가져갈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딘가요? 이거기는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원래 국내 온라인 그 경매 기반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었다가 이제 해외에 오너가 바뀐 해외 업체로 오너가 바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과거에 이제 데이터 유출 사고도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팩스 서버 이미지를 암호화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기업들은 팩스를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팩스가 종이로 오는 게 아니라 팩스 머신에 저장되고 그 수신자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통해서 자기한테 오는 팩스번호로 오는 이미지를 볼수 있는 이제 계정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PC상에서 팩스 내용을 확인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팩스들이 사실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 보이 업체의 이제 특징이 판매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판매자로 등록을 하려면 자기의 이제 신원 정보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뭐 주민등록증번호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이런 그렇네요. 거를 이제 팩스라든지 아니면 캡처해서 올려야 되면 이제 이미지로 저장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죠. 그런 정보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팩스 어플리케이션이 뭐 어떻게 수정을 할수 있는 인하우스로 개발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솔루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정하거나 뭐 변경할 수가 없는데 저희 제품은 다행히도 투명하게 암호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으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다 암호화함으로써 팩스 그걸 통해서만 이미지를 권한이 있는 계정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 실생 관리자가 대량으로 유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차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슨 카드사도 그렇고 여기도 네. 그렇고 이제 완전히 얘가 데이터로 정착이 되기 전까지 네. 템포러리 뭔가 있는 이미지 파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느 맞습니다. 업종이든지. 그런 데는 이런 게 굉장히 네, 유용하겠네요. 굉장히 이 솔루션. 유용하죠. 그저간 이게 지금 현재도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방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기술적으로 좀 쉽지가 어떻게? 않은 부분인데 저희 제품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이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계시고요. 인더스트리가 네. 보면 이제 금융이 이게 국내입니까? 국내죠. 국내네요. 그래프로 나와 있는 국내인가 국내죠? 원그래프는 국내 그러니까 제조하고 고객분들이고요. 금융이 제일 많네요. 네. 의료도 있고. 근데 교육분이 의외로 많네요. 교육 교육분, 파란색. 학교, 학교? 네. 학교에서 대학교 같은, 학생들 네. 개인정보? 네. 그다음에 서비스 일부 통신 쪽이 학교는 이제 많고. 수강 신청 정보라든지 아니면 학점 정보. 아, 학점 정도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학내에서 몇 그렇죠. 번 뉴스에 나오겠지만 자기 성적을 조작한 그렇겠네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방어를 할수 있는 게 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뭐 보시면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업체, 그리고 HP나 IBM 같은 IT 제조사들도 있고요. 통신사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이 데이터 보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최신 기술들이 많이 또 도입됐잖아요. 그 기술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도입된 네. 기술들. 앞부분보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이 이제 검토가 많이 되고 있는 기술인데, 이제 토큰이라는 토큰. 기술입니다. 옛날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버스 탈 아시겠지만 때. 버스 탈 때, 맞죠. 네. 돈 버스 대신. 탈때돈 대신. 돈 토큰을 대신. 기억하시는 분은 이제 40대 중반 이상이실 텐데요. 네. 저는 회수권 샀습니다, 그때. 알겠어. 회수권이나 토큰이나 같은 개념 아닌가? 그렇죠. 그 화폐를 대체하는 그렇죠. 그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 이제 토큰이라든지 버스 토큰이라든지 회수권이라든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의 개념을 이 개인정보라든지 카드 번호 이런 민감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 가서는 이제 PCI DSS라는 이제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의 데이터 시큐리티 스탠다드인데요. 그래서 카드 번호 보호를 위해서 실제로 카드 번호가 아니라 내부에 카드 번호가 일단 들어오면 대체값을 생성을 해서 그 대체값으로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카드 번호 그 숫자 그 개수하고 똑같이. 네, 자릿수는 똑같지만 똑같이. 다른 값으로 오케이. 내부에는 저장해 놓고 어딘가 한 군데만 이제 토큰과 원래 값을 하는 건
저장해두는 영역은 아, 오케이, 굉장히 오케이. 안전한 영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극소수의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다 옮겨놓고 다른 업무들은 다 토큰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네네. 거죠. 그러면 토큰으로 동작되고 가상의 카드번호, 가짜 카드번호이기 때문에 뭐 유출이 된다고 해도 그걸로 누군가가 네.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전혀 거래를 할수 없는 그런 번호고,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에도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이 국내에서는 글로벌, 요즘에 금융 때문에 네네. 핀테크라든지 이런 글로벌 금융 때문에 해외 업체들과의 보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PCI 데이터에서 규정을 준수해서 동일한 보안 요건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한 가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보유 최소화를 요구를 정부 네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어떻습니까? 그 필드에서 지금 특히 이제 개인정보 그거를 이제 관리해야 될 그런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토큰 방식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나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저희 쪽으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뭐 업체에서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 제안을 네.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네. 굉장히 올해, 새해에는 토큰도 많이 검토하시면서 도입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진짜 카드번호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상담원이 누가 전화 걸었어요. 아, 손님, 그 카드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상담원도 이거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토큰에 원래, 아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토큰 자유 제품의 특징은 단순히 변환만 하게 되면 원본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토큰 그 계정별로, 권한별로, 사용자별로, 그러니까 이 토큰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약에 상담원이라고 하면 일반 상담원이 있을 거고 상담원의 관리자가 있을 텐데요. 그렇죠. 아니면 현업 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계정별로 권한을 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마스킹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번호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에 보면 XX 표시되어 있는 그렇죠. 것처럼 특정적으로 뭐 뒤에 네 자리만 보여줘서 9분 정도만 할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오른쪽을 보시면 고객 네네. 지원 담당자와 고객 지원 팀장이 그렇죠. 서로 다른 값을 권한이 보고 있는 다르네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상담원이 최소한의 업무는 수행을 할수 있으면서 전체 카드번호는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 토큰 요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더, 저기 다 다른, 토큰이 다른 값이라니까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정은 여기서 다 알아서 할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럼 포인트 DB에는 저 토큰 값이랑 포인트 거래 실적들이 쭉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데이터가 유출된다고 해도 가짜 카드번호이기 때문에 네. 누구의 카드번호인지를 알 수는 없죠. 여기 근데 토큰 서버라고 했는데, 토큰 서버, 물리적인 토큰 서버가 또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토큰화를 해주는, 처리를 해주는 장비라고, 장비라고 보시면 아까 되고요. DSM하고 또 별도로. DSM과 별도로. 네네. 그래서 DSM에서 키를 가져와서 원본 데이터를 암호에서 저장을 해놓고, 실제 고객이나 업무에서는 이 대체값만 보여주는, 토큰값만 네네. 보여주게 하는 네. 토큰 서버를 이제 규모에 따라 여러 대를 둘 수가 있고요. 왜냐면 성능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중화가 필요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토큰 서버는 여러 개를 이제 확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성능이 필요하신 성능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기존 방식하고의 어떤 차이점 좀 설명해 주셨는데, 그죠? 네. 뭐, 그래도 또 그거 이외에 또 언급하고 싶으신 게 그래서 있으십니까? 표로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토큰화는 암호화는 아닙니다. 데이터 보호를 할수 있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하나의 방안과 기술이지만, 암호화랑은 조금 다르고요. 네. 암호화랑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원되는 환경이라든지 구축 방식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다르게 네. 되겠고요. 일단 뭐 적용 방식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것 그러니까 뭔가 같고요. 이게 암호화에 비해서는 구축 기간이 좀더 기네, 훨씬 기네요. 아무래도. 일단 좀 길죠. 근데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API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순하게 가져가면서 그 이상 동일한 보안성을 가지면서 보다 좀더 쉽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네. 특히 뭔가 이게 개인정보가 민감한 인더스트리에서는 요 뭐야 어떤 편리한 특히 또 제시된 대로 뭐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네네 대형 쇼핑몰에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거고요. 또 알겠습니다 토큰의 장점은 암호화했을 땐 사이즈가 늘어나거든요. 네네 카드번호가 16자리면 암호화라면 그렇죠 32자리가 되는데, 토큰 값은 자릿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좀 DB 운영하실 때좀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것이 형태 유지 암호화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형태 유지 암호화랑은 조금 또 이제 다른 이것도 다른 기술이죠 다른 이것도 기술입니다. 네네 그래서 형태 유지 암호화, 최근에 국내 업체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FP라는 형태 유지 암호화인데요.
그래서 주민번호 같은 이제 14자리를 암호화를 하면 실제 암호화 값은 늘어나죠, 좀. 네. 자릿수도 늘어나고 숫자가 아닌 값들이 막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타입도 사실은 이제 바이너리 타입으로 반경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핸들링해 주는 게좀 까다로운데요. FPA는 숫자를 암호화하면 결과도 숫자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암호화하면 결과도 텍스트, 자릿수도 동일하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속성하고 자릿수가 네, 똑같다. 속성이랑 예, 데이터의 속성과 자릿수가 꼭그 포맷이라는 게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 FPE가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받게 되는 게 이제 기술들이 많이 오픈이 되기도 하고 많은 논문들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 알고리즘도 뭐 AES나 ARIA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로 암호화할 때 운영 모드라고 해서 뭐 CBC라든지 CFB, 뭐 CTR 모드 굉장히 뭐 어려운 용어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FPE라고 해서 다 같은 FPE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FPE 중에서도 보안성이 이 FPE 방식은 보안성이 괜찮다라는 네. 것들을 미국의 이제 NIST라는 그 PIPS 인증을 주관하는 NIST에서 다 모았고요. 네. 세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FF1, 2, 3, 그다 죄송합니다. 통칭해서 이제 FFX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세 개를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FF1을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볼티지라는 민간 기업인데요. 특허가 걸려 있고요. 또 FF2도 마찬가지로 베리폰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특허가 걸려 있고요. 그 이제 세 번째로 지금 BPS라고도 부르는 그이 기술을 개발한 이제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셨던 아, 분인데, 이 박사님들 이름인가 보죠? 네, 브라이어. 성인, 네, 그래서 BPS라고 하는 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FF3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민간 그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허를 걸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할 거고요. 조만간 이세 가지 방식이 이제 보안성을 검증을 거의 지금 검증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아마 내년 중에는 정식으로 아마 등록이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몇 가지 제약사항은 있겠죠. 일단 이를테면 한 자릿수를 암호화하면 FPE로 암호화를 하면 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최소한 몇 자리 이상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유용하다라는 그런 게 이제 가이드라인 것들이 이제 첨부가 되면서 정식으로 네, 보안성으로 그럼 사용할 수 지금 있는. 버메트 코리아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버메트 FP는 네. FF3입니까? 네, 저희는 FF3로 지금 1월에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아, 내년 1월 달에 출시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제품이나 아니면 타사 제품을 사용을 하실 때 FPE 기술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는 이 FF 1, 2, 3 중에 오케이. 네, 3여야지만 되는 거지. 괜히 1이랑 똑같은 방식인 거를 볼티지사가 아닌 다른 회사 제품인데 네, 잘 그렇겠네요. 모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좀 조심해서 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그 FP는 그러면 어떤 인더스트리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요거를 적용하면 제일 효과를 볼까요? 사실 분야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럼 데이터 암호화에 앞으로 이제 진화의 하나의 다양성으로 보시는 거네요. 자, 이제 자릿수가 똑같다라는 측면이 이제 스토리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요. 자, 요새 보면 우리 아까 뭐 우리 사진 같은 거 클라우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제일 이제 찜찜한 게 이제 야 이거 나중에 유출되면 어떡하지? 그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파일들을 암호화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클라우드 인크립션 게이트웨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쭉쭉쭉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시큐리티 블레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마다의 이제 블레이드를 하나씩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이제 아마존 S3와 박스라는 곳에 대해 서비스를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365 최근에 많이 도입되고 있는 오피스 365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부분이 아마 연초에 출시가 될 거고요. 국내 업체들과도 계속적으로 컨택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부분들도 사실 그 규모가 꽤큰 그렇죠. 통신사들이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썼었지만 네, 이런 부분이 보호가 돼야 되기 그럼 때문에 이게 블레이드로 돼버리면 그쪽 뭐 국내건 해외건 블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쉽게 바로 글로 업로드를 바로 시킬 수 암호화가 돼서 바로 맞습니다. 업로드가 된다는 거죠? 블레이드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블레이드가 뭐 보이는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논리적인 형태로 기능을 하나씩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DSM을 기반으로 DSM은 이제 암호키와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 고객 스스로 알수 있는 이제 DSM 장비와 그다음에 인크립션 게이트웨이라는 가상 머신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이 가상 머신 대수는 필요하신 대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한 나마 있으시면 하나만 쓰셔도 되고 뭐두 대, 세 대, 네 대, 뭐 10대에서 아무렇게나 늘려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어떤 블레이드를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각각의 좀 정책이 있고요. 그러면 박스는 사용자별, 현재 S3는 스토리지 용량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서비스마다 좀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들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아까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그러니까 그이 클라우드 인크립션 쓰려면 이것도 이렇게 비용도 추가되는 거네요. 추가되는 거고 이것이 아마존 5236, 5365 내가 맞습니다. 선택한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가격이 또 달라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보미트릭은 언제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지금 그 비즈니스 하신 몇년 되셨죠, 지금? 저희가 이제 파트너를 통해서 2009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물론 저희 지사가 설립된 건 2012년 10월 달에 설립됐었고요. 저희 본사는 2001년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설립돼서 좀 그래도 상당히 꽤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탈레스라는 이제 프랑스계 회사의 업체에서 저희 보메트릭을 인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업체들도 이제 HSM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시너지가 굉장히 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사실은 저희 DSM 안에 HSM을 탑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옵션을 이미 탈레스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저희가 좋은 제품을 공급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김철님, 현재 맞습니다. 운영 중인 시스템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초기 암호화하기 위한 자체 방안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 제품은 이제 데이터 트랜스폼이라는 유틸리티를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유틸리티를 가지고 이제 초기 암호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초기 암호화를 좀 빨리 하는 방법은 사실은 서비스 중에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 왜냐면 그럴 때는 이제 그 해당 서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비스를 내려놓고 하시는 부분이 가장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인테그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는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정주님, 비전 데이터 가능하시다고 하고 커널 레벨의 암호화라고 하신다면 개발 환경 및 개발 소스, 자바나 C 등에 대한 암호화도 가능한지요?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발 환경에서 이제 개발 소스 코드 제품 어떤 개발하시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의 소스 코드가 될 텐데요. 사용자가 가까이 개발자에 사용하는 PC 단보다는 아마 그 소스가 모여지는 CVS 같은 그런 서버를 사용하실 텐데 그런 서버에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스가 저장되는 영역을 암호화 영역으로 설정하시고 초기화 마이그레이션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소스가 다 암호화돼서 거기 저장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키 교환 후 배포 시에 보안 방안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습니까? 키 교환과 사실은 배포는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교환이 돼야 키 배포가 되고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의 사이클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키 교환과 키 배포가 될 텐데요. 저희는 에이전트와 DSM을 통신을 할때 이제 양방향 키와 원타임 키, 그다음에 원타임 패스워드, 양방향 키, 해시, 다양히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와 DSM이 이 비대칭 키를 가지고 RSA 2048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ECC 방식을 가지고 서로 키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증과 키 교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김지호님, 키 관리에 있어서 제3의 장소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키 에스크로 서비스도 지원이 가능할는지요? 저희 제품으로 키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크로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제 관리적인 기능, 또 결제 프로세스 부분과 연결될 텐데요. 저희 제품은 이제 결제라든지 어떤 승인 절차는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관리자의 어떤, 아니, 관리자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제 DSM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자의 계정에 따라서 키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성구님, IBM GPFS용 버전과 일반 파일용 버전의 통합 일정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네, 제가 아는 저희 고객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그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의거하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한수님, 사용자가 암호를 잊어버렸거나 실수에 의해 자료를 영구 복구 못할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황에 있어서 자료를 복구해낼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방법 전혀 없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만약에 상황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안 홀이죠. 백도어, 일종의 백도어가 아니라 완벽한 백도어인데요. 네. 저희 제품은 그런 백도어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구축할 때 저희 엔지니어들이 백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초기에 설정해놓은 데이터들에서 백업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필요한 키들을 어떤 종이에 적어줘서 보안봉투에 담아셔서 내화공고 같은 데 보관해 두시는 거를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식인 약간의 이제 절차적인 방법으로 보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김수열님, 현재 시점에서 주민번호가 중국 등을 통해 이미 대량 유출되고 있는데 주민번호 암호화에만 집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주민번호만이 아닌 개인정보 전체에 대한 암호화와 접근제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솔루션 측면에서 전망이 어떤가요? 사실 저희 제품은 좀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암호화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개인정보 전체가 아까 보셨던 저희 카드사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암호화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플러그인 방식은 특정 컬럼 단위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좀 주민번호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아마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컬럼 개수를,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컬럼 대상 수를 늘리고 싶지만 성능 문제가 있어서 국내 컬럼 기반의 솔루션들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영광님은 경품으로 보메트리 제품을 경품으로는 부적절한가요? DSM을 딱 치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기념품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창희님, 혹시 구축된 고객의 사이트가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없었는지요?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해당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었다는 등. 정말 이런 거 괜찮, 이제 정말 구축됐는데 보메트리 입장에서는 유출된 거야. 거기가 뚫려야 되는 거야. 뚫렸는데 뚫렸지만 아무 이상 없었다. 그러면 정말 보메트리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 안 좋은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으로는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는데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는 저는 사례는 아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어도 말씀 못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현행법에서는 형사 거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지희님 아주 그냥 엄청 전문가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쓰셨는데 OS 커널 방식 자체에 그 커널 방식의 암호화에 대해서 자, 데이터의 종류, 로 사이즈의 파일, 보이스 이미지 양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요? 차이가 있다면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다른 암호화 방식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이제 OS상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어떤 고객분들도 네트워크 드라이버 때문에 고민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진짜 뭐 10기가 그렇죠. 아니고서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때문에 그런 건 마찬가지로 저희 커널상에 올라간 저희 암호화 모델도 사실 네트워크 드라이버랑 다를 게 없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커널상에서 필요 요청에 따라서 네트워크 처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파일 처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도 커널상에서 단순히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볼륨의 암호화 처리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OS 간의 어떤 호환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인 기술적인 디테일한 문제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OS 벤더들과 테크니컬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랩대 랩으로 이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예, 직접 OS를 개발하는 벤더사의 기술 지원을 저희가 받고 제품 개발과 QA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김지호님, FP 암호화 방식은 블록 암호화 기법인가요? 네, 블록 암호화 기법입니다. 라고 노재명님, 밖에 네. 최상위 인증서 회사도 정보 탈취가 있는데 토큰 서버에서의 정보 탈취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 토큰 서버에서 토큰 서버 자체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모든 중요한 정보들은 DSM에 가지고 DSM 있고요. 아까 네, 토큰 서버도 거의 DSM과 유사한 보안 기술이 들어 있어서 그 DSM과 통신을 해서만 어떤 이제 암호키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웹이라든지 CLI로만 인터페이스로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 아까 때문에 DSM의 그 어떤 그어그 어떤 암호화라든지 네. 데이터 보안 어떤 그런 그그 동, 거의 동일한 동일한 프레, 동일한 네, 동일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토큰 서버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조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계정이 탈취되기 전까지는 유출이 안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우님, CPU 내 암호 아키텍처를 적용 가능한가요? 아마 CPU가 제공하고 있는 그 네이티브 인크립션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텔 CPU라든지 뭐 AMD의 CPU, 그다음에 IBM 파워칩에서 사용되는 이 CPU의 네이티브 인크립션 기능을 저희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저희 제품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키 관리가 암호화 처리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대부분 현재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영광님, 암호화가 은행처럼 OTP 방식으로 매번 변경해주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지요? 통상적으로 데이터 암호화는 그 하나의 어떤 특정 키로 전체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OTP 방식처럼 사용하시려면 퍼포먼스가 아무도 은행 거래를 못할 것 같은 정도의 속도 성능이라서 네. 다만 이제 주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암호키를 변경하는 리키라는 그런 그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그 데이터 암호화가 이게 확실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더라도 설령 네. 그 상대방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죠? 네, 예전처럼 맞습니다. 이제 뭐 천만 건이 한꺼번에 통으로 다 유출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는 네. 네. 거죠. 그죠? 암호화의 효과가 그렇죠. 최소한이고요. 그 그것도 굉장히 효과는. 중요한 거죠. 그 네. 다음에 이게 그 어떤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 자산 같은 네. 것들을 보호하는 거고,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 네, 스토리지라든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 나의 어떤 그 측면에서. 암호화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네. 갖고 있는다는 거, 네, 가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 이제 그런 것이 오늘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네. 뭔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네. 생각됩니다. 잘 정리해 저도 주셨습니다. 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김수열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요.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수열님. 저희가 샤오미 채용기 보내드리고 갈게요. 자, 김수열님 다음번에 본인 체중 얼마인지 이거 한번 써주세요. 자, 그 마지막 한 말씀 맞추러 갈까요? 네, 뭐 제가 길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 보안에서는 암호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도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상 암호화 알고리즘 자체는 수학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사항보다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볼 수, 순수 과학인데요, 암호학은. 이러한 부분을 공학적인 형태로 제품에 어떻게 더 얼마나 잘 도입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보신다고 하면 아마 기업이나 이런 조직에서 필요하신 제품을 아마 바른 제품을 유용한 제품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토카이티 데이터 보안에 대한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 뭐야 실루엣만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가지고 실루엣 좀 클릭하셔가지고 본인 그 얼굴이나 아니면 그
좋아하는 이미지 같은 거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크아이티 좀 회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토크아이티 오늘 좋지 않습니까? 우리 IT, B2B IT 분들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가감 없이 서로 간에 공유하는 거니까요. 그 주위에 또 IT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많은 분들 여기 다양한 업종에 있는 분들 더 오시면 우리가 이 타임라인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